다음 중 처벌 수위가 가장 높은 위법 행위는 무엇일까요? 1번 줄을 묶지 않고 개 산책시키기. 2번 개 배설물 치우지 않기. 3번 유기견 데려와서 돌보기. 과연 정답은? 자, 첫 번째 문제는요, 99초 퀴즈입니다. 99초 안에 퀴즈를 맞추시면 MC가 벌칙을 대신 받는 벌칙 교환권을 드립니다. 자, 지금부터 셉니다. 시작! 두 분 상의하세요. 왜 화나셨어요, 두 분? 상의하세요. 상의를 해요? 네, 두 분 이제 상의하셔야 돼요, 네. 이거. 난 답을 안 해. 정답 맞추셔야죠. 답 아세요? 네. 알려주세요. 크게 말씀하셨네요. 이게 방송을 하니까 크게 하세요. 1번, 목줄 안 메고 산책시키기. 그게 왜요? 가장 크다고요? 큰일이죠. 왜냐하면 배설물은 누구든지 치우면 되고, 네네. 누구를 해를 안 끼치고, 네네. 유기견 데려와서 돌보기는 뭐, 진짜 유기견인지만 알면은 네네. 뭐, 더 오히려 좋은 일이고, 네네. 진짜 싸러운 개들을 목줄을 안 메고 산책을 그렇죠. 하잖아요. 위험한 네. 일이죠.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할 수 있어요. 맞아요. 맞아요. 진아 씨는 어떤 것 같아요? 근데 배변이 사실 참. 배변. 그래요. 그렇죠. 네. 훈련만 잘 돼 있으면, 뭐, 줄 안 메고 산책시킬 수 있겠지만, 하지만 돌발 상황 때문에. 그렇죠. 나도 1번이겠다. 네. 자, 어떡할까요? 이제 정답을 빨리. 네, 1번이요. 1번! 1번. 네. 1번! 지금부터 정답을 공개합니다. 1번, 줄을 묶지 않고 개 산책시키기, 50만원. 2번, 개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기, 50만원. 3번, 유기견 데려다가 돌보기, 500만원 이하. 그래서 정답은 3번, 유기견을 데려다가 돌보는 행위입니다. 아, 그래요? 버려진 개라고 해도 발견 시 동사무소나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. 신고를 하지 않고 마음대로 데려가서 돌본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. 만약 신고 후 10일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정식 절차를 밟아 입양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.